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결코 떠나신 적이 없고 늘 함께 하시지만은 그러나 얼굴을 가리우신다.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그런 감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?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지금 교회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다.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고 내려온 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주하고 끝났다 이렇게 하고 지식을 쌓아온 거예요. 실제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나 마찬가지 활동이 다 정지되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. 참,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개혁을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물론 지금 민주화가 됐다 공산화가 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주님은 어쨌든지 곧 오실 테니까 그때 받을 심판은 교회가 맨 먼저 심판을 받을 거라고. 오늘은 토라포션 바이엘렉. 바이엘렉은 모세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한 후에 갔다. 그래서 가서 여러 지파를 이제 방문하면서 오늘 이제 좀 끝나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이제 작별 인사 이렇게 하러 다니는 그런 의미로 갔다.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오늘 31장 보면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지금 바라보기만 하고 또 하나님이 바라보도록만 허락을 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런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나이가 120세 그리고 이날이 이제 랍비들은 그날이 생일이었다가 모세가 태어나고 또 120세 된 생일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우리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하던 그 능력 있는 모세가 죽고 당장 오늘 이후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좀 마음이 착잡하고 좌절도 되고 그러겠어요. 그럴 때 이제 위로와 힘을 주시는 그리고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점령하고서 완전히 거기에 있는 것들 전부 다 죽이고 칼로 쳐 죽여서 없애라. 이 말씀이 계속 나오시죠? 강하고 또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.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 우리는 성품이 약해서 두렵기도 하고 또 떨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고 사실 그러죠. 강하고 담대하라. 하나님이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신다.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모세가 7절에 보면 지휘권을 이제 양도해 주는 그런 것을 국민 앞에 백성들 앞에 보이면서 그리고 또 격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. 이런 말은 모세가 떠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를 후계자로 세우니까 두려운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러나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. 너가 이 백성을 거느려야 한다. 그냥 하나님만 보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다. 하나님이 너 앞서가 싸우시고 다 건너게 하시고 다 정복하게 하시겠지만 너가 건드리고 간다. 그래서 책임의 막중함을 탁 실어주는 거예요.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 율법을 써서 모세가 다 썼다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모세가 쓰고 거기에 여호수아는 옆에서 큰 소리로 읽고 이러면서 써서 누구에게 줬냐?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. 그러나 원본은 딱 그 레위 자손이 가지고 와서 권위 있는 1.1획도 아무도 와서 건드리거나 바꾸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게.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는 매 7년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그때는 왕이 읽었다고 그래요.
성전에서 읽는데 어느 부분을 읽느냐? 신명기 1장 1절에서 6장 9절까지.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훨씬 그 말씀 6장 4절부터 나오지. 그 다음에 또 들으라고 하시는 그 두 번째 들으라고 하는 그 말씀,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. 그래서 쉐마의 두 번째 패러그룹이라 이렇게 얘기로, 세 번째는 또 같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8장 69절. 28장은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 장이잖아요. 그 길게 나오는 그 부분까지. 이렇게 매 7년마다 안식년 끝에 초막절 때 왕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 읽고, 그때 와서 듣는 사람들은 뭐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, 그리고 모두 다 백성들이 모두 다 와서 듣도록 성전에 모여서 7년마다 이렇게 읽으면서 토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의 참 권위와 또 위엄을 백성들이 알리는, 그래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,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읽게 했다. 자녀가 듣고 배우도록 이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.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회막문으로 데려와라. 이것은 하나님이 임명하신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지도자다. 이것을 딱 임명을 하시고 또 모세에게 계시하십니다.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아주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백성들이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. 여호수아 때까지는 백성들이 그대로 지켰는데, 여호수아 떠나고 나서는 불과 얼마 안 돼서 막 바알신도 섬기고 뭐 아세라 목상도 갖다 놓고, 그 사사시대 보면 그러잖아요. 한 40년 지나니까 또 그냥 배반하고 떠나고. 그러면 내가 얼굴을 숨기겠다.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나면은, 재앙이 임하고 나면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했는데,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결코 떠나신 적이 없고 늘 함께 하시지만은, 그러나 얼굴을 가리우신다.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해도 안 들으시는 그런 감을 우리가 받지 않아요? 우리 한국 사회를 봐도 지금 교회가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고 있다.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. 그 어느 정도까지 돼야 정신을 차리는지 모르지만은,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따르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,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추구하고 내려온 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그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스라엘을,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주하고 끝났다 이렇게 하고 지식을 쌓아온 거예요. 그것이 지금까지 오면서 아 그럼 우리가 지난 2000년 동안 해온 것이 다 그 가짜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면서 나오고, 또 이스라엘 들고 나오면은 아주 굉장히 경로하고, 또 실제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그런 사람들도, 영국의 목사가 그런 적도 있는데, 뭐 이건 한국뿐만이 아니죠. 교회가 지금 사실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것이 핑계가 돼서 그렇게 했지만은, 실제로 교회가 지금 문을 닫은 상태나 마찬가지, 활동이 다 정지되고, 그래서 제일 일반인들도 기대가 교회가 살아나고, 다 좀 성도들도 교회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해요. 좀 주님 앞에 엎드리면은 주님께서 이스라엘도 보여주시고 예루살렘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, 그리고
개혁을 일으켜서 정신을 차리고, 우리가 물론 뭐, 지금 민주화가 됐다, 공산화가 됐다, 이런 차원이 아니고, 주님은 어쨌든지 곧 오실 테니까. 그때 받을 심판은 교회가 맨 먼저 심판을 받을 거라고. 그래서 바르게 해야 되는데, 지도자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. 정신을 아직도 차리지 못하고 있는데, 하나님의 얼굴을 교회에서 숨기시지 않는가,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시지 않는가, 내 얼굴을 반드시 숨기리라. 19절에 보면 노래를 써서 이것을 자손들이 계속 불러가지고 증거가, 그래서 지금 노래가 3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. 20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배부르고, 그러니까 다른 신들 섬기고 점점점 이렇게 나태해져가지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, 참 이스라엘이 그 엘리야 시대 때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일 정도로 그렇게 그 땅에 그렇게 좀 많은 사람, 또 궁 안에 이세벨이 있어가지고 그 왕을 아주 참 흐리게 하고 왕도 정신을 못 차리게 이렇게 국가적으로 돼버리는 그런 상황에 온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.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들려. 그래,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이 계속 챈팅, 노래하도록, 그 읊도록 이렇게 하면은 재앙과 환난이 당할 때도 노래를 너희들이 잊지 않고 부르게 될 것이다. 부른다는 거예요. 그러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말을 아노라. 그래서 이 노래가 증인이 돼서 그렇게 잘못했을 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노래를 부르도록 해라.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칩니다. 죽는 그 날에 모세가 참 탄식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.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 내 앞에 모으라.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.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.